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하러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 21세기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인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과거 우리 전통시대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말하자면 이 강의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그 전통시대에 대한 뭐 관심을 크게 못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깊이 있게 전통시대를 한번 살펴본다는 것 참 의미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궁궐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공간이면서 왕족으로 보면 사생활 공간, 이 공간에 얽힌 이 유교 정치 사상 혹은 유교 정치의 이상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왕족의 욕망 아니면 백성들의 왕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에는 궁궐 장식 1로서 궁궐에서의 잔음의 절정이라고 하는 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정전 진입 과정의 신수와 잡상. 이 잡상이라는 것은 그 지붕 추념 아래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조각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궁궐 그 방가 말고 그 뭐 왕비방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혹시 십장생도는 궁에서 이렇게 사용 안 했습니까? 아 있죠. 당연히 어디? 있죠. 아, 다 사사로 비유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화로 생각하는 십장생도 이것이 본래 궁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 스스로가 무슨 창안을 하고 스스로 뭐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이러한 소재가 아니라 본래 궁궐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조선 후기 모아서 소위 신분 제도가 와해되면서 고급 문화가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궁중의 그림이 민간으로 이제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천은 궁궐 미술, 궁전 미술이죠. 네. 주로 어디 뭐 그 왕비나 뭐 예인네들 방에. 아, 그러면요. 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십장생도와 같은 그런 그 그림을 근데 중앙박물관은 민화박물관도 아니고 민속박물관도 아닌데 민화 비슷한 그림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진열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위 그 다남을 기원하는 조각품 또 십장생도 아니면 모란병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게 이제 모란병풍 하면 보통 민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궁궐에서 이 왕비방이나 공주방 치장으로서 사용했던 것들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민간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자 우선 진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경복궁을 우선 예로서 든다면 궁에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해치 석상이죠.
해지 석상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화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북쪽을 보면 흥례문이라는 문이 보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근정문이라는 것이 보이고 근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근정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밖에서 해지상을 처음으로 해서 근정전까지 그 통로 이것을 진입 과정이라고 우선 여기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조각품들이 저 돌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치라. 저번 시간에 약간 그 맛을 봤죠, 해치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소위 유교 정치 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정전, 근정전 뭐 이런 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 그 정이라는 말은 바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이 정치라고 하는 그 정자는 바로 바를 정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 바르게 정치를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해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해치상은 현재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그리고 시선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왼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선으로 봐서는 궁궐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요즘으로 보면 남산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선과 이런 동물상의 시선 그리고 그 동물상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이것을 살펴보면 왜 이 자리에 해치를 배치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은 이 진입 과정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입을 할 때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해치상인데 해치상이 엉뚱한 위치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해치상은 해치상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 이해가 갑니까? 그 자리에 그 앉아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을 때에 이 해치상의 본래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지. 그것이 다 질서가 어긋났을 때 이 해치상은 본래의 의미를 다 잃는단 말이죠.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 예를 들어 불상이 있죠. 불상은 예불의 대상입니다. 예불의 대상이죠. 뭐 석상도 있고 뭐 금동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지금까지 그 마을의 불자들이 예불의 대상이 되었던 그 불상을 어느 날 갑자기 박물관 진열장으로 옮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서 예불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구경꾼만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불상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말하자면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불상인데 진열장의 불상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 예배의 대상으로 만든 불상인데 예배의 대상이 안 된다면 그 불상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상들이 바로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치가 순환을 당합니다. 처음에 이 해치상을 배치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 이 배치 자리를 떠나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저기 바로 알고 가야 될 것은 해치산 자체가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파괴되지는 않았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원래 이 해치산은 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 복원이죠. 인민들한테 다 타버렸으니까. 복원할 때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석공 이세욱이라는 사람이 그 조각을 한 이 해치산을 바로 이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화문이고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제 둔 거죠. 그리고 이 광화문에서 이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이 큰 그 일테면 그 관통도로로 양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서 건물들이 쭉 있었죠. 이 자리에 둔 것은 이 해치라는 동물이 원래 발을 정, 정의를 수호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그 성격이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튼 정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정치를 하는 조선 왕궁의 그 권위를 지키는 동물로서는 최고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두어졌던 해치산인데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모습이죠. 가까이서 볼 때 1904년도의 모습입니다. 1904년도. 1923년 일제시대. 근데 일제시대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경영하기,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그 짓기 시작, 처음 시작한 해가 1916년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합방을 했죠. 그러니까 6년쯤 흘렀을 때 근사한 총독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완공을 보죠. 그러니까 1916년에 시작해서 26년에 준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23년이라고 하면 시작해서 이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흥해문을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앞에 있던 해치상을 서쪽 답변학 쪽에 옮겨 놓아 버립니다. 지금 이것은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성이 흘린 터에 길이 되고 임금이 있던 대궐터에 총독부가 새로 설 그 바로 그 당시 얘기입니다. 이게 있는데 해치 너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
대접해서 어디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엉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23년도에 궁궐 서쪽에 방치해 놓았다가 29년에 이제 총독부를 지은 후에 총독부 앞에다가 그 해지상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보다 한 3년, 4년쯤 전이구만. 그 전에 그 기자가 또 해지를 보고 쓴 기사를 보면 제자리를 떠나서 아주 후대접 받고 있었다는 것과 그 의미를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와서 광화문이 복원이 되면서 그 앞쪽 양쪽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쪽에 놓였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대원군 시절에 그 놓았던 그 위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위치, 그 담장 가까운 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담장과 이 해지 사이에 거리가 약간 넓은 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광화문은 최근에 다시 재복원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 복원한 광화문은 그 제3공화국 때 콘크리트로 복원한 거죠. 그때는 이제 아직 중앙청이 철거되지 않는 그 시기, 이때는 거의 담장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재복원하자고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때 복원해 놓았으면 그걸로 계속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을까요? 법복이 멀쩡하게 괜찮은데 왜 복원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문제는 이 광화문이 복원이 됐지만 그 위치가 약간 틀렸기 때문에 그 위치가 틀렸다는 것은 왜 틀렸다는 거냐 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당가에서 왕이 남면을 하고 앉았을 때 그 앞에 있는 정각들 문들은 전부 일직선상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원할 때는 그런 데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광화문 가운데 어칸이라 그러죠. 그 어칸을 통해서 시선이 가야 되는데 그 시선이 흥례문을 통과해서 가다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약간 옮겨져 있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건물은 뭐 그렇다 쳐도 위치가 잘못된 거야. 그 가운데 억한 그 보다 높은 이 세 개가 있으면 이 억한을 중심을 통해서 쫙 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렸어. 그래서 다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현장 조사도 하고 해서 다시 지은 것이 요즘에 우리가 보는 광화문인데 지금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접전 의자에서 보면 직선으로 남쪽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문제가 하면 건물의 외형이나 조각의 외형이 크게 그 손상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위치라는 것은 어쩌면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형태는 유형이지만 그 위치는 뭐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어도 이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것보다 더욱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고 간과를 해버리면 본래의 그 가치를 그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뭐 무슨 그 소위 그 음식 같은 걸 진열을 할 때 뭐 이 뭐 뭐 왼쪽에 오른쪽에 뭐 말이 많죠. 그게 말이 왜 많은가 하면 예를 들어 조기를 놓는데 조기가 크다 작다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한 마리를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럼 지방을 쓸 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함께 쓸 때 할아버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할머니를 쓰는가? 다시 말해서 왼쪽에 할아버지, 오른쪽에 할머니를 쓰는 거. 아니면 왼쪽에 할머니를 쓰고 오른쪽에 할아버지를 쓰는 거. 글자 수 이런 거는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어떤 우주의 절대적인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전체를 어그러뜨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가야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은 구석구석마다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국어를 통해서도 일부 이제 파악을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해체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후한서 여복지 혹은 태평어람이라는 중국 문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짐승으로 신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대의 어떤 그 죄인을 응징을 할 때 사람의 판단은 그래도 뭔가 사적인 혹은 정신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해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해치더러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해치가 이 뿔이 하나가 있는데 이 뿔로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거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없는 거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우리의 그 관념으로는 그게 있을 수 있냐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옹황이 궁궐에 나타났다고만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 태평성대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듯이 해치라는 동물의 성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게끔 해주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동물이 무슨 정의를 살피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해치는 정의의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법을 통해서 지키는데, 그래서 예, 법, 옛날에 법자에 이 해치라는 치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옛날에 법자의 고자를 통해서 보면 해치가 바로 정의의 동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에, 요즘은 이 법자를 쓰지만 본래의 고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 또 이 글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법이라는 것은 곧 해치를 연상시키는 거다. 해치가 하는 일은 모두가 정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법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법의 고자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결론이겠죠. 해치는 정의의 수호자다. 그 정의를 수호하는 해치를 궁궐의 초입에, 초입에 딱 배출해놓고, 이 소위 그 유교 정치의 뭐 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과시를 하는 거, 상징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치상을 양쪽에서 보면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흥예문이 나오는데, 지금 저 광화문 쪽에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 사진은 잘못 찍, 그 안쪽에서 찍어버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광화문의 억한이 정식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광화문을 통해서 이 흥예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리 다 기억을 하시죠? 이 코로나만 아니면 하루쯤 이 경복궁에 가서 뭐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그 어렵다 그러죠? 사적 모임은 뭐 4명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천교라는 말과 영재교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쭉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서울에 있는 각 궁, 궁을 들어가면 정전에 가기 전에 반드시 개울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예컨대 경복궁은 영재교, 창경궁은 옥천교, 창덕궁은 금천교, 그 금자는 이 금자가 아니라 비단금자, 그런 다리를 건너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궁궐의 기본적인 배치입니다. 이게 궁궐을 지을 때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금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서 정전으로 들어갈 게 기본적인 배치 형태란 말이죠. 근데 그 궁궐에 처음 만나는 그 내를 금천이라고 그래요. 금알금자 내천자. 그러니까 영재교, 옥천교, 금천교가 다 이 금천교란 말이지. 그러니까 금천교 이것은 일반 명사라고 보면 되고 영재교는 고유 명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의 경우는 이 영재교가 바로 이 금천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금자는 금한다는 말이죠. 금한다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가 진입을 해올 경우, 나쁜 거,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해올 경우에 금한다는, 소위 그것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물리치는 이러한 개념의 다리, 이러한 개념의 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경복궁의 금천교는 영재교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금천교라는 다리를 궁궐의 그 기본 배치로 삼는가? 왜 반드시 다리를 건너서 법전으로 오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법전하고 외부 공간, 이 법전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 가장 위상이 높은 공간이죠. 이 공간과 다른 주변의 공간을 차별하는, 화하는. 만약에 이 금천이 없다고 칩시다. 광화문에 들어온 사람이 어쩌다 걷고 들어가 보니까 정전에 도착했다. 이것은 밖에 외부 공간과 그 지엄한 정전 공간이 크게 구별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궁궐 혹은 왕의 권위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전과 외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교만 건너면 금천교라는 다리만 건너면 이 공간과 건너기 전에 이 공간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 그 성격을 구분지우기 위해서 없는 내도 파고 거기에 다리도 가설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분을 지웠지만은 어차피 통과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서도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궁궐 초유에서 만나는 금천교가 갖고 있는 위니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영재교도 다리인데 다리라는 것은 실용적인 다리와 상징적인 다리가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다리 형태가 아니라 계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단이 다리가 되어 있어. 근데 왜 다리라고 하냐면 계단 옆쪽을 보면 이렇게 궁룡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현재 그 사라지고 없지만 바로 그 불국사 연화교 칠보교가 있는 그 밑에는 옛날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이 그 물이죠, 물. 그래서 물 위에 있는 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교자를 붙이는데 그것은 굳이 그거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다른 방면으로 그 대웅전이나 그리고 저기 극락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다리를 건넘으로써 극락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거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연화교 칠보교를 건너면 이제 내 앞에 전개되는 공간이 바로 극락이라는 공간이다. 이럴 때에 바로 연화교 칠보교라는 것은 상징적인 다리다. 이렇게 물론 진검다리나 이런 것은 실용적인 다리죠. 이래 볼 때에 경복궁 영재교는 바로 상징적인 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다리 주변을 보면 다리 주변을 보면 이런 신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다리의 동서로 두 마리씩 네 마리가 주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모양은 하나같이 그 어부 위쪽에서 바닥을 향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세를 보면 이 소위 그 금천으로 침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주시해서 살펴보는 자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이것은 수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호. 제가 아까 처음 그 서두에 이 방향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위치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궐에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신수상 동물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상이 있는 위치도 위치고 시선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은 일부러 다양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그 청와대 경호원들이 뭐 대통령이 어디 행차할 때 경호원들이 두는 시선이 어느 쪽입니까? 대통령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대통령을 등지고 밖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주체를 등지고 있다면 그 동물상은 수호를 하고 있는 거라. 반대로 그 동물이 그 주체를 향해서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심장. 네? 심장. 그렇죠. 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앉아 있으면 숭상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등지고 있으면 예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를 수호하는 거라. 이 궁궐에는 그런 그 시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때 경주에 가면 감은사지라는 게 있죠. 그 감은사지에 탑이 동탑, 서탑 이 두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수하면서 그 보수할 때 그 속에서 이 금속재, 금동재 이 그 불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발견될 당시에는 워낙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짜부러져 가지고 그 금속으로 만드는 건데 짜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떡이 돼 있었어.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렇게 세밀히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이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함이었어요. 근데 사리함인데 그 주변에 소위 인간 형태의 그 물상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화학 처리해 가면서 그것을 다시 이제 보니까 승려라.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리기 가운데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그 내 모퉁이에 승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수년 걸렸고 근데 나중에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 모퉁이마다 있는 승려가 등을 지고 있었어. 등을 지고. 여러분들 그 기회 있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가문사지 출토, 금동사리기 혹은 사리함 진절장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그 승려사, 승상이 사리를 뒤쪽에 두고 바깥쪽을 모서리마다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완전히 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소위 시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했다면 그 승상은 당연히 사리를 향해서 있어야 돼. 반면 사천왕, 사천왕은 등을 지고 있어요. 등을 지고. 왜냐하면 사천왕은 수호의 그 기능을 하니까. 스님은 사리함을, 저 사리를 향해서 합장하고 있어야 하고, 이 사천왕은 등을 뒹기고 있어야 돼. 이것이 어그러지면, 본래 그 사리함을 만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그저 승상이 복원이 되고, 사천왕상이 복원됐다는 것으로서, 절대로 완전 복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치와 시선 이것이 궁궐에서 여러 가지 조각상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럴 때는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수들이 이러고 있을까요? 물론 궁궐의 왕 그리고 궁궐의 재물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선생님, 그렇게 이제 문화재를 복원을 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요. 네, 해요.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해요. 저번에 그 문화재연구소, 이 문화재연구소에서 경복궁의 석조물에 관한 그 소위 그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차제에 각 석조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립하자 해서 그 여러 그 관련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그 연구 정리하는 프로젝터가 있었어요. 프로젝터가 있었는데 이 소위 그 어떤 그 유물을 볼 때 지금 그 유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은 이 현상이 본래 이 유물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현상과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 물건을 하나 두고 지금 연구를 할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본래 모습 그대로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쩌다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인지 이것을 따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석조물이나 뭐 이런 불상이나 뭐 아까 얘기한 사리함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 유물을 제작할 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없어. 도대체가. 기록, 그래도 가까운 기록이 있다면 어느 왕 때 뭐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정도지.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생들이 모여서 각자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게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어떤 그 조각상이, 이 석상이 실제로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된 문헌자료는 하나도 없지만 다른 어떤 사례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과 동질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경복궁의 여러 가지 물상 조각상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경복궁을 일단 떠나서 다른 궁 아니면 궁궐이 아니라도 다른 서원이나 사찰이나 이런 모든 유적지에 그 관련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한번 전체를 포괄하고 관찰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비교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그것이 이제 보고서에 하나 적혔을 뿐이지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도 이러하니까 이것도 그러하겠지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것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 현재 그 이상의 어떤 그 이를테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확장해서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시대에 가야 돼. 그 시대에 가서 그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만드는 거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본 그 신수의 외형적인 특징을 보면은 물고기 비늘 그리고 삼지창 모양의 외뿔, 멍방울 눈, 나선형 눈썹, 두꺼운 입술, 네 다리는 비늘로 덮여있다. 괴이하고 초현실적인 동물 형상이다. 이렇게 뭐 보이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궁궐의 그 임금과 궁궐의 자산을 수호하는 이 동물상이 왜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갖추게 된 건가 하는 얘기는 아까 같이 그러한 모양은 그러한 형태로 동물을 창조하게 된 이유는 바로 경외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묘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짐승이라고 하면은 털을 가졌다. 이건 보통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 짐승이 물고기 비늘을 과 같은 그 피부를 가졌다. 이 뭔가 이상하죠. 현실적인 동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신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대체한 것은 바로 궁궐의 침입을 막아 흉하고 사악한 것을 제거하며 또한 보물 등 재화를 지키려는 데 있다. 먼저 이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도대체 그 이름이 뭔가? 그 실체가 뭔가 하는 얘기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 문헌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신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칭인데 그러면 그 동물의 진짜 이름은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종군한 일본인 승려 석시탁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석시탁이라는 사람이 그 영대교 주변에 있던 그 동물상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자기 일기책에 적으면서 그것을 석사자라 그랬어. 석사자, 돌로 만든, 돌로 조각한 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4416마리, 16마리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영재교에서 보는 그거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은 4마리가 있는데 16마리라고 그러고 사자라고 보기에는 뭐 좀 이상한데 이 양반은 사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직접 봤다는 사람이 사자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그 영재교에 있는 거 보니까 사자하고는 역단판인데 또 지금 4마리 있는데 16마리가 있다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임진왜란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대원군 때 복원한 경복궁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경복궁에는 지금과 다른 짐승이 있었나? 진짜 사자 닮은 짐승이 있었나? 그것도 4마리가 아니고 16마리씩이나 있었나? 예,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 석시탁이라는 양반의 기록이 아니면 석시탁이라는 사람의 그 눈이 엉터리고 아닌 걸 떠나서 뭔가 이상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경복궁 영재교 주변의 모습은 임진왜란 때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바뀌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동물을 보고 지금 나중에 결론은 철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철록을 자기 눈에는 사자로 보였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당시는 대원군 때와 또 좀 달랐지 아니한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유득공이라는 사람, 조선 후기의 선비. 또 다음 날 경복궁에 들렀다. 궁의 남쪽에 다리가 있는데 영재교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다리 동쪽에 철록 두 개가 있다. 여 이제 철록이라 그래 이 양반. 왜냐면 석사자라 그랬는데, 근데 그 물론 석시타기가 봤을 시기와 이 유득공이 본 시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양반은 철록이라 그래. 철록이라는 있는데 이 소리 있어. 남별궁 뒤뜰에 등에 구멍이 파인 철록이 있는데 이와 똑같이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등에 구멍이 파인 철록, 천배 철록 이걸 아주 관심 있게 보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영재교 자기야 말로 말하는 철록을 봤을 때는 세 마리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마리. 지금 현재는 네 마리 있죠. 세 마리만 있다는 얘기라. 석시탁은 16마리 있었다고 그래요.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세 마리가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이 어디 이 한 마리는 어디 있는가? 남별궁에 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남별궁에 있다. 그러니까 남별궁에 있는 것은 등에 구멍이 나 있는 철록이겠죠. 이 기록에 의하면 그죠? 남별궁에 보니까 등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지금 세 마리하고 비슷하네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덕무라는 사람은 청장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가 있어. 근데 뿔이 하나고 몸에 비늘이 있어. 이제 제대로 본 거죠. 이제 아까 우리 봤듯이. 근데 새끼 사자인가 하면 뿔과 비늘이 있고 사자, 자기 눈에는 사자로 안 보인다는 거지. 석시타는 사자라 그랬는데 사자로 안 보인다는 거죠. 기린인가 하면 비늘이 있는데다 발이 범과 같아서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후에 상고해 보니 중국 하남성 남양현 북쪽에 있는 공자의 비 곁에 두 마리 석수가 있는데 그 짐승 어깨에 하나에 철록이라고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벽사라고 새겨져 있다. 뿔과 갈기가 있으며 손바닥만한 큰 비늘이 있으니 바로 이 짐승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철록이다라고 본 거죠. 여기도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별궁에도 이런 짐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경복궁에서 옮겨온 것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확증적으로 얘기를 해요. 확증적으로. 근데 이 남별궁이라는 것은 바로 태종도 부마 조대임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소공주댁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건데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은 경복궁 영재교 이 양반들이 볼 당시에는 철록이 세 마리가 있었고 남별궁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별궁의 거는 분명히 원래 영재교 있었던 것을 하나 들고 가서 거기다가 가져다 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남별궁에 있는 것은 등에 구멍이 나 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죠. 다른 것들은 등에 구멍이 없는데 여기는 구멍이 나 있어. 근데 지금 위에 이것은 뚜껑처럼 생긴 것은 나중에 보수해서 만들어서 얹은 거예요. 나중에 보수해서 구멍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 철록이 바로 남별궁에 있었다는 바로 그 철록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을 배치해 놓고 이 소위 그 정전으로 침입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잡전 것 또 사기 이런 것들을 막는 장치로서 배치를 해 놨다. 이것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근정전이 나오는데 근정전은 상층 월대, 하층 월대, 이 2층 월대로 되어 있고 그 2층 월대 위에
근접변을 지어놓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궁궐 건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월대를 먼저 조성하고 그 위에 전각을 세웁니다. 이 평지에 주춧돌 세우고 짓지를 아니하고 월대를 먼저 높이고 그 위에다가 전각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각이 오르기 위해서는 계단이 조성이 되죠. 계단이. 근데 여러분 폐하와 전하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 주로 전하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드라마를 보면 전부 태하.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는 태하라 그랬습니다. 전하와 태하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폐하와 전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이 계단을 계단 폐자입니다. 계단 폐. 여러분들 옥편을 찾아보시면 폐자는 계단 폐자입니다. 폐하라면 계단 아래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임금을 아련하기 위해서 신하가 그 월대 아래에서 쳐다보면서 그 시존 그 임금을 아련할 때에 아련하려고 할 때에 임금네 하고 부를 수 없어요. 이럴 때 폐하라고 하는데. 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단 아래라는 뜻이고 다시 전하여 계단 아래의 호위꾼들, 경비원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하면 직접 부르는 것이 결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대신 부른다. 그 대신 불러도 폐하는 자기를 부르는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폐하와 전하, 이 계단 아래라는 뜻, 그리고 정전 직의 아래라는 뜻, 이것은 그저 다른 단어 차이가 아니라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계속 전하라는 말을 쓰다가 고종 때에 와서는 폐하라는 말이 살아납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칭하고부터 그야말로 제국은 황제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종 폐하입니다. 고종 전하 그럽니다. 폐하입니다. 그만큼 이 계단이라는 것도 궁궐에서는 이런 국가의 어떤 위상과도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안하, 좌하 이런 말 있죠. 옛날에 편지 붙일 때 누구누구 좌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고 그 다음 안하라는 것은 받을 사람이 쓰는 그 책상 밑에 이 말이거든요. 책상 밑에 그보다 더 낮은 것이 내 앉는 자리 밑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폐하 전하라는 것도 궁궐 건축 특히 월대의 계단과 관련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